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 있는 장현우를 기리기 위해 세운 충절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특집, 삼국시대 난을 피해 5월 9구로 피난 갔다가 고려로 환국한 흥덕 장씨 집안의 인물, 장현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사채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물, 이제 장현우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방송하기로 했는데, 이 장현우라는 인물이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드라마 속에서 인물을 보자면은 뭐 예능 캐라고 할 수 있겠죠. 뭐좀 코믹스러운,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다른 인물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인물들은 좀 나름의 진지한 진중한 좀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 장현우라는 인물로 혼자서만 좀 웃겨주는 예능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장현우라는 인물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예능캐 인물일지 몰라도 또 실제로는 어땠을지는 뭐 기록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어땠을지에 관해서는 드라마 속에 나온 거라고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코믹스러운 이미지로 나왔겠지만은 실제 인물로 보자면 이제 뭐 기록이 뭐 실제로 어땠는지에 관해서는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뭐 실제 모습하고는 어쩌면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드라마 이 역사라는 거를 드라마를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네, 그런 몇몇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은 꼭 드렸으면 하는 게, 이게 드라마에서의 내용하고 실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물론 오늘날 드라마에서도 뭐 고증에 나온 대로 뭐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도 실제 나와 있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뭐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각색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아직 드라마에서의 내용은 창작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좀 각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창작물로 봐야 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내용을 가지고서 역사를 알아간다고 한다면은 네, 그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제 생각은 네, 그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이 장현우라는 인물이 어쩌면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에 드라마에서 봤던 인물하고 실제로 뭐 기록에서 나온 인물이 어떨지는 그거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뭐 그거는 뭐 기록에 뭐 실제 기록에 나온 게 어떤지는 예, 자세히 좀 파헤쳐 봐야 알겠지만 말이에요. 실제 나와 있는 기록을 봤을 때는 말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제 생각 이렇게 잠시나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현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려보자는 말이죠. 예, 일단 장현우는 고려 초기의 관료로 지금의 전북 고창군인 영주 출신으로 신라 말 오월국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와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광종의 信임을 받아 외교 업무를 주로 맡았던 장유가 그의 부친이라고 하는데요. 또 행정 실무에 밝아 그 재능과 능력을 칭찬받았으며 영부실항을 지냈고 1010년 제2차 여여전쟁에 참전해 강조 휘하에서 행영도통부사로 통조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또 현종의 몽진에서 최충순 등과 호종했는데 1011년 음력 1월 3일에 하공진이 거란에게 철수 교섭을 하러 갔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주하는 가운데 장현우는 충숙, 최충순, 주조, 유종, 김응인과 함께 남고 도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을 음력 7월 2일에 최충순과 함께 충주사에 임명되었고 음력 8월 9일에는 판호사 대사가 되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황보유이, 최사위와 함께 건의해 봉경 유수를 없애고 경주 방어사를 두게 했다고 하는데요. 1014년에 재정이 부족하자 경군의 영업전을 회수하는 것을 건의했다가 김은 최질의 난으로 황보유이와 함께 무신들에게 반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맞은 후 유배되었고 정기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지만 난을 일으킨 무장들이 친위 쿠데타로 숙청되자 다시 복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15년 6월 26일에는 호부상서가 되었으나 반년도 못 되어 11월 23일에 사망한 뒤 상서 우복야로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열전은 황보유이의 열전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문학의 소양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공문선에서 그가 향찰로 전해지던 고려 가요를 바탕으로 지은 한시, 한송정곡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장현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요. 그런데 이 장현우라고 하는 인물도 보니까는 바로 이제 그 이전에 그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을 했을 때맨 처음 방송해드렸던 인물이 바로 강민첨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강민첨이라는 인물도 이제 은열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었잖아요. 강민첨이라는 인물을 이제 기른다는 뜻에서. 장현우라는 인물도 보니까는 이제 충절사라고, 이 충절사라는 곳이 이제 장현우라는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라고 하는데, 예, 해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드려 보자면 말이죠. 예. 충조사라는 데를 찾아보시면 아마 따로 찾아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그 강민첨의 은열사도 그렇고 또 강연우의 충조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꼭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자면은 진짜 그뭐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나라에 어떤 큰 공을 세운 인물들 같으면은 이제 꼭 보면은 그런 인물들을 이제 기린다는 뜻에서 이런 사당 같은 데를 짓는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은 아마 뭐 어떤 인물을 기린다는 뜻에서 뭐 어떤 뭐 사당 이런 건 모르겠고 뭐 사당 비슷하게 뭐 아무튼 뭐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쩌면 아마 유럽 국가도 어떤 인물을 기린다는 뜻에서 비슷한 거를 만들지 않을까. 아무튼,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뭐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역사 관련된 걸 보면은,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우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꼭 이런 그런 인물들을 기린다는 뜻에서 오래 기억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사당이라는 이 건물을 짓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민첨의 은열사도 그렇고 이번 장현우라는 인물의 이 충절사도 마찬가지로 네. 뭐 어떤 인물을 뭐 기리기 위해서 뭐 뭔가를 만든다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라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오늘 장현우의 충절사도 그렇고 이전에 방송에 드렸던 강민첨의 은열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방송만 하더라도 이 무슨 뭐 어떤 인물을 기리기 위한 건물이 한두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아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뭐 어떤 이제 인물과 관련된 건물이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나올지는 예 그거는 아마 앞으로 좀 방송을 해봐야겠지만은 왠지 또 그런 인물이 한명더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 수밖에 또 없는 게,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워낙, 나름 좀, 이전에는 그래도 알려지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나름 이제 크게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 이제, 이 고려 시대 때, 고려 초기 때에, 그것도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 앞으로도 몇몇 인물들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그런 인물들 통해서 뭐 관련된 뭐 사당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또 그런 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아무튼,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장현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어떤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뭐 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과 관련된 인물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죠. 이제 한명더 나오게 됐으니까는 아마 다음번에도 고려 권한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을 했을 때 다음번에도 어떤 이제 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건물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 다음번에도 분명 한명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더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이번에도 고려 권한전쟁 이제 장현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